안동의료원 간호부장이 소속 간호선들에게 자유한국당 입당과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북선관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앞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수십 명의 간호사가 실제 한국당에 입당하고 후원금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간호사들의 SNS 대화방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. 정당법은 자유의사에 반한 입당 강요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정치자금법도 업무나 고용관계를 이용해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